서커스 TV. 세대공감 문어영 유기동 최욱팔이 뉴스로 라이브 토크 쇼! 장대원의 뮤직 살롱입니다. 예예예. 오늘은 대한민국 실력파 여가수 말 그대로 원조 디바. 원조 디바. 예, 네, 원조 디바가 돌아왔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합니까? 아, 가물가물합니다. 만나봅니다. 이분입니다. 가창력이나 이게 변함이 그쵸. 없네요. 아, 그리고 와. 심지어 이렇게 노래하실 때 보통 이렇게 동작이 크면 호흡이 이렇게 이렇게 노래가 되는데 네. 전혀 없어요. 와, 아니 그리고 관리 쭉 하셨어요? 아, 중간에 노래 안 한 적도 있어요. 안 한 적도 있는데 아, 싱어게인이라는 프로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재충전하면서 근데 다시 춤추면서 노래하는 건 또 힘들더라고요. 네, 좀 어렵더라고요. 버겁죠. 공중파에서 이제 다른 방송국도 이렇게 출연하시잖아요. 네. 안무가 프리로다가 거의 하시는 느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 뭐 김한서 선배님 무대 보듯이 방송마다 안무가 그때그때 바뀌시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김한선 씨가 나왔죠. 네 맞아요. 김한선 씨가 일단 댄스 가수로서 폼을 열었죠. 네 맞아요. 그 다음이 윤영아 씨죠.
어떻게 춤은 원래 좀 추셨었나요? 아니면은? 아 저는 그냥 막 춤추는 거 원래 좋아해요. 예, 예, 막 춤추고는 너무 잘 추시네. 아니 막 춤추고 그리고 네.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안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MBC 가면 MBC 무용단, KBS 무용단, 뭐 연하나로 무용단, 그 무용단이 그렇죠, 상당히 많았었는데 조금씩 변형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것도 인지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노래는 해야 되겠고 그쵸.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방청객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 방청객들이 계시면 우선은 가수들은 이렇게 업이 돼요. 업이 돼서 그전에 했던 거를 저는 좀 잊고 까맣게 까먹고 예, 그리고 제 스타일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올해 반응이 좋았어요. 그쵸, 그때 좀. 미니리트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 노래를? 대만 영화 주제곡인데 네, 네. 그거를 듣기 전에 원곡을 듣기 전에 이제는 불렀던 Soul Family였죠. 네. 거기 언니가 불렀던 곡을 처음에 들었었어요. 원곡은 나중에 히트가 되고 난 뒤 영화 음악에서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 Soul Family 이승민 씨인가? 네, 맞아요. 네, 그분이 먼저 번안가요를 불렀군요. 예, 네, 맞아요. 그 곡을 대하고 뿅 갔군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추천했어요? 본인이 선택했어요? 제가 선택했어요. 아, 나 이 노래 부를게요. 네. 근데 다행히도 뭐라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들은 이제 기획사에서 가수의 얘기보다는 이제 기획사 사장님이나 그렇죠, 대표님들이 이제 거의 초이스를 하는데 그렇지. 제가 그 노래를 딱 듣자마자 이거가 타이틀이라고. 그래서 바로 타이틀로. 자,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프로듀서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보통 가수가 오면은 곡 정할 때 진짜 사장이나 거기 대표 네네. 이런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선택입니까? 그게 저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회사 했을 때 이 노래 죽인다. 이 노래 꼭 합시다. 해야 됩니다. 막 우겼어요. 근데 녹음도 잘 나왔어요. 녹음도 잘 나오고 이제 첫 방 때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 이제 딱 갔어요. 무대에서 딱 그 노래를 하면서 안무 추는 순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의 임팩트하고 막상 무대에서 현장에서의 딱 그 임팩트가 완전히 확연하게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방송국에서 매니저 하시던 분들이라 그 현장감에 대한 임팩트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감을 알지. 네. 소위 감을 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곡을 셀렉을 할 때 가수분들하고 이제 마찰이 좀 있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노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닝에만 좋은 게 아니고 저는 퍼포머까지가 다 되는 게 노래라고 전반적으로 당연하지,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사실 또 가수들은 앞에서 사람들과 대면해서 같이 노래를 그쵸. 마지막에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은 퍼포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대중가수죠. 예, 네. 그게 꼭 뭐 댄스가 아니더라도 발라드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전반적으로 다 풍겨 나오는 이미지도 그것도 그 음악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일반 대중 입장에서 볼 때 그 노래가 부르는 가수와 잘 맞는 옷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저 노래 저 사람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억지로 부르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죠? 본인만 몰라요. 근데 아주 옷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미니 데이트로 영광을 얼마나 누린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제가 방송 활동은 사실 짧았어요. 네네. 그래서 댓글에 보면 비운의 여가수라는 얘기를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방송은 짧았는데 행사가 엄청 길었어요. 행사 공연이 실질적인 가수들의 윤택함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미니데이트가 없었다면 제가 행사가 안 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미니데이트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혜택이 얼만큼 받냐. 아 예전에는 좀 많이 벌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아니니까 또 날아가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윤영아 씨의 전성기를 압니다. 어떻게 전성기 거예요? 때 저랑 같은 나이트클럽을 겹쳐서 이름을 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 매니저가 같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매니저가 같았어요. 인연이 깊으시네요. 네, 마포에 있는 가든 호텔 맞아요. 라이트. 맞아요. 그다음에 잠시했던 석촌. 맞아요. 네, 뉴스타 호텔 라이트. 예전에는 이제 무대들이 이제 나이트클럽이 좀 많았었어요. 그쵸. 지금은 좀 나이트클럽이 없죠. 네. 지금 뭐. 많이 없는 걸로 같은데 예전에 제가 보통이 7군데 많을 때 나오고 이 집 저 집 다니고 낮에는 지방 행사 다녔다가 그러니까 엄청 무대를 정말 많이 뛰었어요. 진짜 많이 했어. 아, 그리고 그때 현금일 때잖아요. 현금일 때 선불. 지금 와서 얘기지만 제가 윤영아 씨 덕분에 낑겨서 들어가서 일한 적도 많아요.
윤영아를 쓰려면 장중도 써라. 아, 좋네요. 윤영아 안 써? 장중 안 써? 그럼 윤영아도 안 줘. 뭐 이런 거. 그래서 윤영아 씨 덕을 본의 아니게. 지금 와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어. 아니 뭐 그때 아니 무대에서 찬란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 같은 남자 그 막 사춘기 이제 이성에 막 눈을 뜬 이 친구들한테는 거의 뮤즈였죠, 뮤즈. 아니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고요. 현장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그 슬픔을 몰라. 윤영아 씨가 막 뮤즈에 두르고 내려가. 그다음에 내 스테이지. 상상이 되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막 잔 들고 막 와 윤영아 마셔. 장용!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저 씨. 그 아픔을 알아? 아. 그 깜깜한데도 그건 다 보여. 어렸을 때 그 미니데이트 부르시던 그 모습은, 아, 저 누나 되게 노는 누나인가 보다. 뭐 이랬는데, 말씀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고. 아, 그 정확한 말씀이에요. 저도 굉장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날라린 줄 알았어요. 네, 롤러장전 다니셨나 보다. 근데 무대 딱 끝나면 또 그렇게 조신하요. 뭐 진짜, 무대에서 막 어마어마해. 막. 야, 날라리다. 날라리다. 관객들이요? 야, 날라리다. 무대 딱 끝나잖아. 너무 조심해. 거의 신사임당이야. 부끄시 쓰시고. 남자들 다 주눅이 들죠. 아니, 어떻게 대시 그때 연예인 남자분들, 동료분들한테 대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근데 그게 꼭 가수뿐만이 아니고 20대 청춘은 아니, 원래 말 돌리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누구야? 예쁠 때잖아. 정말 오해도로 하지 마시고 직진으로 저희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더 인기가 많았어요. 학교가 근데 사실은 다 방송 왔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반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은 누가 이렇게 추파를 던지거나 뭐 이렇게 대시를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네. 아, 그러면 네. 저 이니셜. 엘브시니까? 아, 그렇게 하자면, 그러면요, 네. 불화가 나요. 근데 상당히. 불화가 날 정도였어요? 아니, 지금 잘들 살고 계시니까. 야, 그럼 가까웠단 얘기는 뭐야? 아, 사귀셨었나요? 아, 사귄 건 아니에요. 아, 사귄 사람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봐. 그런데 얘기 깊이 못하는 거야. 이게 서로 가족 파탄이 오니까. 아니, 아, 과거는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 그런 거. 모든 과거는 제3자만 아름다워. 그리고 원래 판도라의 상자는 열면 안 돼요. 네. 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니데이트로 얼마 벌었냐고. 그 얘기를 왜 안 해? 그러니까 왜? 오, 비밀이 많으시네요, 선배님. 아, 답답하네, 진짜. 아, 그때는 좀 많이 벌었어요. 한 30억? 아우, 그 정도 안 못 벌죠. 3억? 여튼 뭐 되게 정말 바빴어요. 그 당시 때 제 네. 바람이 뭐였냐면 그 신호등에 이렇게 신호가 빨간 불이면 딱 쓰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제 여름이나 좀 날 더운 날은 그 뭐랄까 갈비찌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탁에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리두리 이렇게 앉아서 이제 회사원분들이 퇴근하시고 회식하고 제 꿈이 그 당시 때 아우 나도 저녁 시간 때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술 아니고 밥이요? 네, 아니 밥.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이었었어요. 그 당시 때는. 평범한 일상을 네, 평범한 다 놓치고 일상. 살았지. 네. 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방송 활동을 좀 일찍 시작했고 남들은 이제는 방송을 안 하면 가수 생활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네. 왜 한가해졌습니까? 기획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는 세미트롯이 조금 열풍을 일으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곡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들었을 때. 그래서 그걸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 기획사 사장님이랑 되게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 기획사 사장님이 미니데이트 할 미니데이트 때 아니고요. 아니고 결국은 재판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승소는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학교 출강을 나가게 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고유의 가수 본업은 타이반 자이반으로 놓고 네. 그러니까 실용음악과 네. 교수도 하셨고 네. 또 보니까 뭐 레크레이션 강사도 하셨어요. 노래를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때 레크레이션 그 강좌를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웃음치료사 1급 자격증도 따고 근데 또 보니까 무슨 마트 캐셔서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2015년도부터 암이 발생돼서 지금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네, 저번 달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아버지한테도 돈 들어갈 것도 있었고 저한테도 뭐 그동안 뭐 좀 안 된 것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1년 동안 전통 요리를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한시도 쉬질 않는군요. 아, 저는 쉬는 걸 좀 안 좋아해요. 놀질 않아 보니까. 그래서 그 계기가 있어서 정말 용기를 내서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알바를. 근데 진짜? 그때 정말 근본적인 건 돈이 필요했던 건 맞아요. 돈이 필요했는데 이왕 배울 거 내가 여기에서 조금 규칙적이고 괜찮은 식당에서 있는 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취직을 했어요. 이 생각이 굉장히 플러스 원이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 벌겠다는 게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내 처지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여기에 하나 더 뭔가를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찾고 일어나서 그게 플러스가 되니까요. 와,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슨 메뉴를 팔아야지. 그 판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서빙 뭐, 들어가서 권하는 거구나. 예, 손님한테. 들어가서 아, 이제 왜냐면 도미가 좋아요. 예, 오늘 보기 맞아. 좋아요. 뭐 이런 예, 거. 예, 맞아. 오늘 뭐가 들어왔어요? 오늘 뭐가 들어왔어요? 그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높여주는 거군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전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업 전국 영업 1위였어요. 제가. 이야. 그래서 한때는 제가 성게알이 여름에는 잘 나오는데 한때 제 별명이 그게 이제 일본 말로 우니라 그래요. 성게를 우니 여왕이라 그랬어요. 너무 그러니까 지점 너무 많이 팔아 가지고 우니 여왕. 예. 그래서 근데 1등과 2등 차이는 제가 한 뭐 7, 80개 팔면 2등이 한 20몇 개 파는 정도로 해서. 아, 어마어마하네. 근데 아, 우리가, 이제 죄송한데, 아, 캐셔 얘기를 꺼냈는데, 캐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분을 얘기해, 딴 얘기를. 이게 대화의 기술이 그러신 것 같아요. 돌려 얘기해. 캐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라가 다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래서 벼룩시장이라는 걸 막 봤어요, 동네. 이야, 진짜 생활력 강하다. 그래서 바로 우리 뒷집에 마트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마트 나 이건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것도 마트는 어떻게 할까 해서 남은 자리가 그러니까 큰 마트도 아니고 동네 마트였구나. 동네 마트. 근데 식자재 마트가 그러니까 뭐 H나 E 그쪽이 아니라 그쪽은 큰 마트는 아니고 식자재 마트라 일반 마트보다는 조금 크고 그 얘기는 노래 한 곡 듣고 합시다. 네. 야 지금 거의 한 시간을 얘기했어. 아니 내가 볼 땐 지금 이 얘기 정도로 보면 한 82세 정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정이 야 외정신을 태어나신 분 진짜 외정신을 가보경장 때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야 지금 어마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노래 할까요? 네. 나 무슨 노래 해야 돼요? 베이비 베이비? 아 베이비 베이비 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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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노래예요?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 또 얘기 안 하네. 그렇죠. 아 이게 매력이 있으세요. 밀당을 하시는 거 밀당. 자 우리 윤정아 씨와 함께합니다. 베이비 베이비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쓸쓸한 외로움만 쌓여가 어제와 똑같은 반복된 하루에 끝물을 한숨만 가득해도 어디에 있어도 그대 사랑을 느낄 수 있어 Oh my baby 그대가 내 안에 어디에 있어도 그대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백설공주가 먹었던 그 사과예요. 막 이렇게. 그거는 영업이 아니고 사기 아닌가요? 사기?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 이렇게 안 하고 턱을 넣어요. 등을 펴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 3개가 온다. 중장년에 의한, 중장년을 위한 유튜브 채널 서커스 TV 탄생. 당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하나의 채널에서 즐거움을 탐내. 유튜브 서커스 TV 채널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맞춤형 콘텐츠 3개, 유튜브 채널 서커스 TV 함께해요. 서커스 TV.